비교 구문에 대해 아시나요? 형용사 혹은 부사 뒤에 비교급엔 ER, 최상급엔 EST를 붙여주면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를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 규칙적으로 변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조음의 굿은 불규칙적으로 변환됩니다. 메디쿠아를 만드는 지니스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음물이 더 나은 사람, 최고의 비즈니스. Good water, better people, best business. 비즈니스 철자가 틀린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맞습니다. 비와 지니스를 합쳐 비즈니스로 지니스 식구가 된다는 의미에 메디쿠아로 케어받는 유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비즈니스 하는 것이 메디쿠아라는 의미군요. 각종 SNS에서 메디쿠아를 찾아봐야겠어요.